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폰 다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저는 이제 나이 쉰을 갓 넘기면서 머릿속에 늘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지천명이라는 말이었죠. 사실 공자가 마흔에 부록하고 쉰에 지천명하고 예순에 이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의 단계에 따른 이 발달에 따른 어떤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쉰에 관계된 것들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물음을 던져보면 저는 솔직히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부끄러워지고 너무 형편없게 산거 아닐까? 난 그동안 정말 생물학적으로 살고 그저 안락을 위해서 산거 아니었을까?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목표가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쩐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말이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이거 배고픈 소크라테스야. 솔직히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배부른 돼지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지천명이란 말 앞에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은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연 인간이 추구할 최종 목적일까? 그게 최종 목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 안락의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그 내가 추구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한국어로 말하면 내집 마련이나 기타 등등 어떤 지위에 도달을 했거나 그럴 때 오히려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경우들을 겪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의 일화를 보면요. 정말 안주할 때, 안락을 추구할 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봄이 되면 전쟁을 했었죠. 왜 전쟁을 했을까라고 이제 쭉 보았더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유를 몰랐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왕들의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매년 봄이 되면 이웃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추울 때는 전쟁 않고, 이제 봄이 되면 전쟁하자. 그래서 날이 따뜻해질 때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 이게 보인다. 그래서 3호를 마취, 행진한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역대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봄이 되었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이 다윗, 즉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로부터 정말 다윗의 일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잠시라도 편했던 시절이 없었다는 거죠. 야,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강성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 가면서 드디어 안정과 안락의 끝쯤에 도달을 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자, 왕은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이제 왕은 지금부터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왕궁에 조용히 계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자고. 자,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한가로이 이제 궁정을 거닐게 되어 있죠. 바로 그때 우리아의 아내라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더구나 그 우리아는 충복 중에 충복이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동침하라고 자기 아내하고, 그럼 그 자식은 자기 씨가 아니라 그 우리아의 씨가 되는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근데 이 충신은요, 다른 동료들은, 자기 부하들은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편하게 잘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자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장의 맨 끝에 맨 선봉에 보내서 적들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참 비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그런 정말 스스로도 용납 못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언제 있느냐? 안주했을 때, 안락과 편안함이라는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런 타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주는 안락사라는 것을, 그래서 지천명이란 말은 때와 장소를 안다는 뜻이요. 자신의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왕국에 아무리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은 전장으로 나가는 게 그의 설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의 저자 정진홍 씨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안주는 안락사라는 것. 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자, 사람은 언제나 배부른 돼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에 수명 100세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런 거지만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미 생물학적 인간에 불과하지 사람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부분 이제 안락에 덫에 걸려서 안주하고 사느라고 안락사 당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번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